15일 용인시청 에이스홀에서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열렸습니다. 식은 모범 독립유공자 유족 표창, 기념 영상 시청, 소프라노 공연, 광복절 노래 제창 및 만세 삼창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행사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윤원균 용인특례시 의회 의장, 국회의원, 시도의원, 최이용 광복회 용인시 지회장, 독립유공자 후손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순국선열의 독립정신을 기리며 선조들의 고귀한 희생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선배 세대들의 나라사랑 정신, 독립투쟁 정신을 잘 이어받아서 이 나라가 다시는 국권이 침탈당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고 국방력을 키워나가겠습니다. 우리 용인특례시가 앞장서서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복절을 맞아서 다시 한번 독립투사 선배님들, 선조님들께 감사 인사드리고 독립유공자 모든 가족들께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한편 행사를 위해 보라고등학교 학생들은 무궁화 코르사주를 직접 만들어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전달하며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6일 처인구 남사읍 주식회사 서플러스 글로벌 반도체 장비 클러스터에서 임직원 70여 명을 대상으로 미술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특강은 김정웅 주식회사 서플러스 글로벌 대표가 이 시장에게 특별히 부탁한 것으로 이 시장은 스토리가 있는 그림의 세계를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피카소, 피터 브리겔, 레오나르도 다빈치, 구스타프 클림트, 잭슨 폴록, 살바드로 달리 등 세계적인 화백과 작품들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특히 피카소의 황소머리라는 버려진 자전거를 이용해 만든 작품이 300억의 예술작품으로 탄생한 일화를 소개하며 임직원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 밖에도 네덜란드 화가 요하네스 베르베르의 진주귀걸이를 한 소녀가 소설과 영화로 제작된 과정을 설명하는 등 미술작품과 화가에 대해 재밌고 명쾌하게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수지도서관 미술인문학 분야 휴먼북으로 등록되기도 한 이 시장은 그동안 종종 미술특강을 통해 지식을 나누며 강의하는 시장이라는 별칭을 얻었습니다. 용인특례시가 17일 중국 산동성 태안시와 협약을 맺고 양 도시의 경제발전을 위해 우호관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리란샹 중국 태안시장 등 양 도시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두 도시는 교차로 방문하고 기업의 투자 유치 상담회를 서로 지원하는 등 교육과 문화, 관광,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통 협력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우리 리란샹 시장님 용인 방문을 계기로 용인과 태안이 좀 더 교류를 활발하게 하면서 두 도시가 더 서로 이해를 하고 또 서로 협조를 하고 서로 발전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我们也希望下一步在合适的产业和项目方面啊与我们龙仁市在加强合作。现在呢，韩国在我们泰安投资的项目有8个，合作的也很好，发展的也很好。 양 도시의 우호 교류는 앞서 지난 2010년 처음 체결된 바 있으며 용인특례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더 돈독한 우호 관계를 다져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레이싱 축제 2023 CJ 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제5라운드 경기가 19일과 20일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열렸습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개막전에 참석해 인사말과 함께 경기 시작을 알리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선수들께서는 제 구호에 맞추셔서 엔진에 시동을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Drivers, start your engine. 이 시장은 19일 수도권 최초의 야간 경기 슈퍼 600클래스와 20일 열린 GT클래스, M클래스, 스포츠 프로토타입 컵코리아 경기의 개막도 선언했습니다. 특히 개막부터 시상식까지 대회의 전 과정을 세심하게 챙기고 지원했습니다.
용인 스피드웨이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슈퍼레이스 창설 이후 단일 기준 대회 역사상 최다 관중이 모일 정도로 높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22일 용인시 지역 자활센터 청년 위드패 사업단이 운영하는 더 건강하게가 개소했습니다. 개소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윤원균 용인특례시 의회 의장, 김양희 지역 자활센터장 등이 참석해 더 건강하게의 성공을 응원했습니다. 더 건강하게는 시가 청년의 자립을 돕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펫푸드를 직접 생산부터 판매까지 담당합니다. 공모에 저희가 응해서 선정이 됐고 지원된 금액을 가지고 우리 용인 지역 자활센터와 용인 특례시가 이 제조와 판매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더 건강하게는 한국자활복지개발환경개선사업 공모에서 5천만 원, 용인예술과학대에서 실습교육비로 1천만 원을 지원하는 등 관내 학교와 민간기업 등도 지원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이곳에는 청년 1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업에서 얻은 수익은 청년의 자립과 지역의 동물보호센터, 유기동물보호단체 지원에 사용됩니다. 저희가 정말 열심히 고군분투하면서 달려왔는데 이렇게 개소식을 하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너무 감동스럽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설레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더 건강하게는 펫푸드의 생산과 판매에서 나아가 반려동물 수제 간식을 만드는 원데이 클래스를 운영하는 등 사업 영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용인특례시가 21일부터 24일까지 을지 연습을 진행했습니다. 21일 공무원 비상소집 훈련을 시작으로 핵 위협과 전쟁 등 비상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훈련이 나흘간 이어졌습니다. 우리의 대응 태세도 더욱더 경각심을 갖고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 우리 용인 특례시가 유관기관과 함께 그 모범을 보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서 실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더라도 침착하게 훈련을 통해서 체득한 그 대응 태세를 가동을 해서 우리 용인특례시민 국민들이 혼란,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22일은 행정기관 이동 및 소산훈련, 23일은 전시현안과제 토의와 전직원이 함께한 민방위 훈련 등이 진행됐으며 시는 민관, 군경, 소방 등 기관과 통합 대응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처인구와 수지구에서는 6년 만에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이 열렸습니다. 차량 통제 훈련도 진행되며 시청 앞 통일공원, 수지구 풍덕고교 사거리 구간이 통제됐습니다. 이번 울지 훈련을 통해 용인특례시는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공무원들이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역량을 철저하게 키울 수 있도록 비상 대비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3일 기흥구 신갈동, 보정동, 수지구 죽전동의 통로박스 네 곳을 찾아 CCTV 설치 및 작동 여부와 조명 밝기 등 안전시설을 점검했습니다. 이 시장은 시민들이 안전한 통행을 할 수 있도록 CCTV 작동과 추가 설치 필요성 등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시는 다음 달 1일까지 관내 통로박스 약 130곳을 대상으로 안전 상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용인특례시는 24일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 호텔 그랜드 볼륨에서 열린 동아일보 주최 2023 국민공감 캠페인에서 지역혁신경영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용인특례시는 반도체 역량을 높인 부분과 시의 난제들에 대한 해법을 잘 마련했다는 점에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취임 후 여러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뛰었는데 이러한 노력이 인정받게 돼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